표감 남사고 예언서 새삼오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사위 38선 밭에 글 38선에 아리랑 동산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지어진 글입니다. 만민 지중 복명천하 만 백성 가는 무리, 밭드는 목숨 하늘 말씀, 궁궁 진순 순규화, 궁궁으로 가는 사람, 묻고 물음을 가르치게 된다. 비자위 수전승, 약한 자이나 비록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. 위견 각자 각만 하는 굳셈으로 물리친다. 사람은 위고부의 만 불자가 한다. 불자를 이끌고 불교들을 이끌고 아리랑 동산을 38수전선에 설립할 것입니다. 만성시, 백성들이 듣고 보게 된다. 서기 동네 부세 진인 초쪽 기운이 동쪽으로 온다. 구하는 세상의 참 사람. 이 서신 라엘, 프랑스에서 탄생하신 서신 라엘께서 오셔서 동방으로 와서 동방의 동방 대장군이 깨어나게 합니다. 그래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1999년 9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서신사명, 수부사명, 두 증인,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한 분이 다 오신 것입니다. 전생 화시 말세 성군, 하늘에서 나된 감나무 이치로 된 말세 성군. 감나무 이치라는 것은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. 감나무는 고엽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해야지만이 감이 열립니다. 곧 복제가 되는 것이죠. 고엽나무 밑둥이에다가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접을 붙이면은 감이 열립니다. 그래서 이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옮겨가서 그 나무가 여기서 또 자라게 되니까 복제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감나무 이치는 바로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이 출임 때 독생자로 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이 DNA를 인공수정시켜서 아이가 나면은 아버지도 닮지 않고 어머니도 닮지 않은 순수한 자기 자신이 복제돼서 나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탄생한 것이 출임 때 아비 없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천인 출의 민구지, 하늘 사람이 난다. 미리 백성을 구하는 땅에 기사 패목 홀게, 그때 닫힌 눈이 갑자기 열린다.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하늘과 인류를 창조하신 엘로힘과 연결이 되면서 엘로힘, 창조주 엘로힘의 과학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되고 또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에는 닫힌 눈이 갑자기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. 롱이 구와 청취취가 귀머거리, 벙어리 소리가 들리고 노래 부른다.
반신불수 정신과 반신불수 다리를 편다. 이렇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광야 용출 사막 유천, 광야에 샘솟초 나고 사막에 샘물 흐른다. 다산 도수해 산이 움겨지고 바닷물이 거스른다. 지엽 무성 녹음리, 가지 잎 무성한 푸르른 그늘 속 왕래 행인 한 좌, 오고 가는 행인 한가하게 앉아 더위를 피해 갈증을 푼다. 공덕 영덕 지수, 공덕 영생의 길한 물로 간다. 음지 음자 영생의 마시러 가는 자, 마시는 자 영생이다. 대대 후손 전지, 대대 후손 전에 가네. 무궁 천호 만세, 끝 없는 하늘의 부름에 만세. 이렇게 격암남사고 예언서 새삼오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이 한반도가 이 어려운 상황, 위태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종교에서 오시우라는 분을 맞이하여 이 남북이 지금 38로다가 갈려져 있는데 이곳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. 이 부지를 치해복권 지역으로 유임을 해 주어서 이곳에 하늘의 천자를 모시는 겁니다. 그러면은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의 잣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가 한 형제로 남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의 가르침이 인류 평화를 이루고 인류가 낙원 사회로다가 낙원 세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. 이상입니다.